사탄이 열두 가지의 전략을 가지고 인간 속에 망대를 만들어버려요. 나만 아는 거, 내 것만 아는 거, 내 성공만 아는 이런 좋은 단어를 가지고 사탄이 완전히 인간을 사로잡아버려요.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를 가지고요. 완전 안테나로 만들었습니다. 이걸 없애는 길은 두 개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허감을 깨뜨리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죽으심으로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렸다.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허감 문제를 깨뜨리셨다. 그래서 우리도 함께 세례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한 것이다. 이 언약이 여러분과 전 세계 전달되는 순간에 강한 허감의 망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떻게 무너집니까? 우리의 과거가 파괴되는 겁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나의 잘못된 각인들이 파괴됩니다. 성육신하여 오신 그리스도. 지금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역사를 납니다. 허감 무너지게 되어있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지금 우리와 함께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책임지셨습니다. 재림주 그리스도. 나의 배경은 뭡니까? 심판주 그리스도. 성경이 다섯 가지 약속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두 가지 기도할 수 있습니다. 신분과 권세.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허감만 망대만 무너지는 게 아니요, 부활의 주의 이름을 기도하는 순간에 보좌의 능력이 여러분의 산업에, 가정에, 현장에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있는 많은 주의 있는 문제들을 싸울 수 있도록 네 몸을 의의 병기로 드리라. 훌륭한 이스라엘 민족들, 모든 것 자랑하는 지도자들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한 의의 병기로 드리라. 날마다 부활의 주를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아침에는 모든 스케줄 속에 이 축복이 나타나야 됩니다. 허감의 망대를 무너뜨려 기도입니다. 그게 낮에는 많은 만남이 일어날 겁니다. 만나는 사람에게 보좌의 축복이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잠자기 전에는 모든 문제와 모든 응답 둘 중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 이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오늘 부활의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최고의 고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